오마이캠프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되고요. 저만큼 솔직하게 캠핑카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캠핑카를 재미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까? 오마이캠프 카페에 들어와 보세요. 카페 회원이 지금 1,700명이 넘었습니다. 오마이캠프 카페에 오시면은 캠핑카를 어떻게 쓰느냐, 재미있게 캠핑카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로 캠핑을 하고 있고 캠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정보들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카페에 가입하셔서 좋은 정보 갖고 가시고 함께 공유하는 오마이캠프 카페에 가입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기름 갖고 쓰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기름통만큼 갖고 다니는 공간 활용도 있잖아요. 이 캠핑카에서 요만한 기름통의 공간이 전자레인지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 활용 면에서 경유가 더 편해요. 그래서 캠핑카는 아직은 경유가 더 경쟁력이 있다, 이 얘기를 드립니다. 뭐 제가 예전에 전기차는 아직 아닌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무슨 뭐 환경오염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데, 캠핑카에서는 경유차가 경쟁력이 있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팩트입니다. 여러분들이 환경오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기차로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안한 캠핑을 원하시는 분들은 경유 타입으로 하시는 거 아직은 나쁘지 않습니다. 전기차는요, 어디 가서나 충전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충전소가 널려 있을 때 그때 사세요. 저희 세대들은 옛날에 LPG 차량 조용하고 LPG 값 저렴하다고 해서 많이 샀어요. 근데 시골 내려가면 LPG 충전소가 없었습니다. 그 LPG 충전소가 없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나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을 때 그때 구입을 하시는 게, 주행거리가 정말 시내를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는 그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기름값이 아껴지는 거지, 주행거리가 장거리 잠깐 왔다 갔다 하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장거리 갔다 오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전기차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멀리까지 가시는 분들은 그런 거 감안하셔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침상과 2열에 있는 기능을 먼저 소개시켜 드렸어요. 자, 그럼 수납을 얘기를 해 드릴게요. 자, 수납 부분은 제가 이렇게 저희 거 자, 여기에서 뭐 더 얘기할 게 없죠. 저는 차 한 대 사서 짐차 용도까지 쓰세요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자전거 두 대를 갖고 다니시는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자전거 두 대를 넣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위에 부피 큰 짐을 넣더라도 실을 수 있을 정도, 아주 무거운 짐 말고요, 무겁지 않은데 부피 큰 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실을 수 있을 능력을 이 안에다 부여를 했습니다. 지금 45cm 되거든요. 요 지금 덮개 아래까지가 38cm가 돼요. 근데 덮개를 개방하게 되면 여기까지 높이는 134cm가 됩니다. 자, 여기 내부 수납도 140cm라고 하죠. 140cm가 되고, 자, 길게 되면 의자 바로 밑에까지 되면 앞을 개방하면 180cm의 긴 짐도 넣을 수가 있어요. 관통을 해서 긴 짐까지 밀어 넣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차량입니다. 스타리아의 4인승 2인치 침에 이런 부피 큰 짐을 적재할 수 있는 캠핑카가 얼마나 되겠어요. 저는 기본부터 생각한 게 어느 정도의 수납력을 생각을 하고 접근한 차예요. 그렇다고 이 차가 수납력만 있느냐, 이 차는 전기시설도 풍부합니다. 에어컨까지 달려 있어요. 무시동 히터가 달려 있고요, 무시동 에어컨까지 달려 있어요. 한여름에 여기서 잠을 주무시는 게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요. 여기에서 편안하게 에어컨 켜고 주무시면은 주무시는데 전혀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한겨울에도 잠을 주무시는데 춥지가 않아요. 주무시는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라는 거.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그렇게 실제로 제작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굉장히 자주 사용하시는 게 그게 저의 목표거든요. 그게 가능하도록 제작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숨은 공간 하나 만들어 놨고요. 여러분들 캠핑카 업체 가면은요, 자, 이 벽면들 어떻게 선과 만나는지 이런 부분도 꼭 보셔야 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 TV장을 달았습니다. TV장을 부피를 작게 하려고 이렇게 창문 사이즈에다가 딱 맞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내부 세실을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고 TV를 딱 넣도록 해놨습니다. 이렇게 벽에 쏙 들어가도록 제작을 해놨습니다. 벽장 만드는 거 어렵다 그랬잖아요. 자, 저희 거 벽장 만드는 거 라인에 쫙 맞게 이렇게 위에서 봐도 깔끔하게 제작이 돼 있어요. 라인에 딱 맞게 벽면 모양 맞췄고요. 지금 이쪽에 벽면 라인 쪽에 쭉 맞춰서 내려왔습니다. 저 속까지 딱 들어가게 이렇게 제작을 했어요. 자, 완성도는 정성이에요. 완성도를 높인다라는 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벽장에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 부분 만들어 놨고요. 이쪽에는 220V 외부인 입단자를 그쪽에다가 숨겨 놨습니다. 그리고 벽면에다가도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납 공간들을 만들어 놨어요. 벽면 안쪽으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수납 공간들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송풍기 바람 나오는데 안쪽에다가도 수납 공간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은 공간 하나하나 다 놓치지 않도록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바람 나오는 구멍 만들어 놨고,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저런 컨트롤러들이나 스위치들은 계속 새로운 것들로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 놨어요. 안 보이는데 조금씩 조금씩 개선이 됐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배터리 모니터를 한 개, 두 개를 달아놨습니다. 무시동 히터는 독일산 D2L 프로 제품이거든요. 에바스 제품입니다. 베바스 아닙니다. 에바스 제품이 베바스보다 많이 비쌉니다. 그리고 더 좋아요. 그만큼 더 인지도가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 부품 수급도 더 원활하고 제품 좋은 제품이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베바스 아니고 에바스 제품을 달았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D2L 프로예요. 밖으로 나오는 인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밖으로 인출 많이 됩니다. 아까 있었던 내부에서 수납하는 워크스루 부분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밖으로 인출되는 부분이에요. 인출된 사이즈가 90cm에 66cm가 됩니다. 저는 여기를 조리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리대처럼 사용을 하시라고 만들어둔 게 저의 설계 의도였어요. 그리고 이 덮개를 빼면, 자, 이건 좌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 공간이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오죠. 이 넓은 공간 사이즈가 95cm에 폭이 62cm에 30cm 정도가 돼요. 굉장히 부피 큰 짐들을 안에다가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내구성이 240kg입니다. 제가 240kg 써줘야 됩니다 라고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안전지수를 가장 높게 해야 되는 그 강도가 충격 강도입니다. 이 자동차는 여러분들 속도 방지턱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갈 때 이 안에 짐이 가득 있는 상태에서 쾅 하고 이 충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예상치 못하게 자주 받습니다. 그 충격 강도를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240kg를 얘기를 드린 게, 제가 예전에 110kg를 썼다 그랬잖아요. 110kg를 써봤더니 얘가 버티지를 못하고 내일이 주저앉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SUV같이 작은 인출식 서랍에만 110kg짜리를 써드리고 2급에서는 다 240kg를 써드립니다. 그만큼 안전지수가 높아야만 견딜 수 있게 하는 게 이 인출식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에 충격 강도의 3배 이상을 견딜 수 있는, 70kg를 넣었을 때 3배인 210kg를 견딜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50kg를 넣었다 그러면 4배를 넘어가는 200kg를 넘게 견딜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레일은 240kg를 써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모두가 지켜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비싸도 사용하셔야 되는 게 이 레일입니다. 인출되는 데는 반드시 그런 레일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밖으로 지금 이만큼 또 뛰어나오잖아요. 자, 이거는 지금 비가 오잖아요. 자, 비 오면 비 오는 라인이 지금 딱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맞춰서 밖으로 빼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원하시는 만큼만 식탁을 빼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요 사이즈가 60cm에 62cm가 되는데, 요건 어떨 때 쓰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기를 굽는다, 그럼 밖에 안에서 고기를 구울 수는 없잖아요. 기름이 튀니까. 물론 안에서 할 수 있지만 청소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기름때 닦고 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대부분은 안에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굽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는데 텐트 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비가 온다고 잠깐 고기 굽기 위해서 텐트 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잠깐 이 정도 빼놓고 여기서 고기 굽고 그리고 문 닫고 안에 들어가서 먹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드린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요새 캠핑카에서 저처럼 자작업판을 써주는 데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 같아요. 합판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자작합판하고 일반합판하고 많이 다릅니다. 이 밀도가 달라요. 들어보면 달라요. 자작합판을 괜히 써주는 게 아닙니다. 강도가 좋기 때문에 이 자작합판을 써드리는 거지, 제가 이 비싼 자작합판을 열심히 써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파손이나 AS 때문에 저희 쪽으로 오지 말라고 저를 위해서 좋은 거 써주는 거예요. 결국은 AS 안 오는 게 저희한테도 이득이 되니까.